서울중앙지검, 또 서울동부지검, 그 다음에 수원지검, 성남시청 등 거기에 일선 민생사건을 해결해야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전혀 사실이 일단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민생수사에서 자,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수사라든가 PPT 이런 거 투약 같은 거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자, 위원님 제가 다섯 번째 말씀...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가 이제 파악된 민주당에 대한 수사인데 아마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저에게 제보가 오기를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함부로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위원님 저 수사가 해주시고요. 민주당에 대한 자, 수사는 아니죠. 저게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수사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그 특정 사안 중에서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고 또 실제 감사 중인 사건도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중복 수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난 5년간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었는데요.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지금 100일 좀 넘었는데 뭔 감사 대상이 되겠어요? 중복된 감사와 수사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감사와 겹쳐진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두 건이 지금 겹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서해하고 피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한 거는 동시에 하시겠습니까? 계속?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된 전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에 론스타도 그랬고요. 굉장히 그런 전례들은 많이 있었죠. 자, 그 PPT 6번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그럼 다른 민생 건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를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표시로 된 것이 처리가 지연돼서 지금 숫자가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에서 민생사건 처리에 투입될 검사 수사관이 지금 이런 정치 수사에 동원되는 바람에 다른 일반 기소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 그 현장 곳곳에서 사건 처리가 너무 안 된다. 고소고발한 지 얼마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게 처리가 안 되느냐고 이게 통계치로 나온 것이고요. 위원님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변호사들 70%가 네?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그걸 저희한테 수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좀 앞에가 있죠. 절대 인력이 다 거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300명 이상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럼 당연히 민생사건 위원님, 처리가 더딘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